돼지고기. 와, 나는 이 돼지고기가 그렇게 좋아요? 안 좋아하는 고기 없으시잖아요. 오늘의 요리는 돼지고기 육포를 갈아 육수로 이용해 비벼 먹는 돈 비빔 칼국수입니다. 고추장 양념장을 만든 뒤 국산 돼지고기에 양파와 대파와 청양고추를 썰어 넣고 재워둡니다. 믹서에 돼지고기 육포와 물을 넣고 갈아 육포 육수를 만들어줍니다. 냄비에 칼국수를 넣어 익힌 후 팬에 육포 육수, 돼지고기, 칼국수면을 넣어서 완성입니다. 자, 여기 양파 하나 또 있어요. 양파 한 개만 썰면 되는데요. 한 개만 썰면 되는데 혹시 몰라서 깠어. 그럼 쓸데없는 짓 하지 마요. 네. 이것 봐, 또 그릇 막 다 부실라 그러고. 아이고, 지난주에는 솥을 터뜨리더니 이제 뭐 집기를 던지기 시작합니다. 이거 뭔가요? 네. 징크스를 만드나요?